팔다리가 없는 장애인 닉 부이치치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증거해 희망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를 양육한 아버지가 쓴 책이 출판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명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를 키운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우리는 슈퍼 부모가 될 수 없지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 고민하는 부모들과 특히 장애나 질병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은 장애 아들로 인해 힘겨웠던 시간들과 이를 신앙으로 이겨낸 양육기를 담았습니다. 책 제목 이투스는 물고기라는 헬라어로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라는 다섯 개 단어의 앞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로마의 핍박에서 신앙을 지켜온 초대교회 신자들의 암호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책은 예수의 성육신부터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신약 성서가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통찰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배, 세계관, 문학적 형성이란 부제를 가진 책은 예배와 교육, 영성을 통해 전인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제안합니다. 저자는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실천적 지혜를 제시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